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 바퀴벌레가 매장에 나타났어요. 지금 제가 밟아서 지금 날개도 다 떨어지고 이놈의 바퀴벌레들 가끔가다 나타나죠? 원래는 매장에서 이제 귀뚜라미들이 탈출을 많이 해요. 귀뚜라미 탈출해서 매장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귀뚜라미들이 바퀴벌레를 공격하는 거 아시나요? 네, 원래 바퀴벌레가 귀뚜라미한테 집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귀뚜라미가 바퀴벌레를 잡아먹는데 보통 그래서 바퀴벌레는 잘 안 나타나는데 지금 이쪽 이사오고 나서 바퀴벌레가 지금 네, 두 마리째 나타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달 됐는데 두 마리 나타났는데 집에서도 이놈의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죠? 이놈의 바퀴벌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집에서 이놈의 바퀴벌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차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보시고 온 영상 보셨죠? 그놈의 바퀴벌레. 이놈의 바퀴벌레가 저희 집에도 나타났어요. 저희 집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데 바퀴벌레가 아파트에 살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살고 있죠? 이놈의 바퀴벌레들은 안 없어져요. 약을 치건 뭐를 하건 어떻게 하건 뭐 핵을 폭발시켜도 살아남는다 그러죠? 네, 그만큼 잘 죽지 않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 집에서도 사용하고 하려고 영상을 준비한 건데 20대 20살 때 그러니까 20몇 년 됐네요. 23년? 24년? 때 알바하면서 배웠던 옛날 방식이에요. 이걸 요새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간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란이 필요하고요. 계란에 삶은 계란이 필요해요. 푹 익힌 계란 두 개, 그리고 백설탕,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붕산이에요. 이 붕산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만들 거예요. 바퀴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네, 민간 요법의 네, 그 뭐라 그럴까? 약이라고 할까요? 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해요. 붕산 이거 약국에서 500원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그리고 뭐 설탕은 집에 다 있죠? 네, 그리고 계란 삶은 거는 저희가 삶아야 되는데 삶을 시간이 없어서 예, 구운 계란 집에서 먹는 거 두 개 들고 왔어요. 이거 들고 왔고 그러면 양을 이거를 혼합을 할 건데요. 혼합을 할 때는 1대1대1 비율로 할 거예요. 그래서 통이 지금 세 개로 나눴는데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1대1대1 비율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혼합할 때 쓸 수 있는 일회용 수저 그릇. 왜냐면 이거 만들고 나면 이 붕산이 되게 독한 약품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람이 먹어도 안 되고 당연히 동물이 먹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 집에서 쓰고 있는 거 수저나 밥그릇 쓰지 마세요. 절대로 쓰지 마시고 버릴 수 있는 거 그냥 쓰고 버릴 수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계란은 네, 깨서 한쪽 막혀졌네 이놈이. 네, 깨서 이 노른자는 제가 지금 일을 끝마치고 하는 일이라 네, 손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네, 증상이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계란 남은 거는 흰자인데 흰자 부분이 이게 구운 계란이라 누르소만해. 네, 하여튼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안에 필요한 거는 노른자예요. 근데 노른자가 이거는 구운 계란이라 일반 네, 흰 계란 삶은 것보다 노른자가 적네요. 양이 작네요. 이렇게 노른자만 필요합니다. 이 흰자는 필요가 없어요. 뭐 전혀 필요 없어서 집에서 하시고 나면 흰자는 드시고요. 이 노른자만 남겨놓으세요. 남겨놓고 대충 부셔봅시다.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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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 나왔고요. 그러면 설탕 이거 찍으려고 집에서 퍼왔어요. 제가 설탕 중독이라 설탕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집에 설탕이 많아요. 대충 양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쵸? 4분의 1 정도. 됐어. 제가 그리고 동산! 동산도 양이 많아요. 이거 보니까 판매 가격 900원 써있네요. 예전에 제가 23년 전에 샀을 때는 500원이었는데 물가가 2배나 썼네. 동산도 똑같이. 오, 됐어, 됐어, 됐어. 오. 이 봉산은 되게 독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네, 사람이 먹거나 동물한테 줘서는 안 돼요. 얘네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줘서 이거를 먹고 얘네들이
가요. 집에. 집에 가서 너도 너희들도 같이 먹어보자. 그리고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먹었던 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나눠줘요. 바퀴벌레들 습성상. 나눠주면 그 나눠먹은 애들까지도 다 같이 죽는데 보통 한 집에 바퀴벌레가 좀 많다. 그러면 한 3개월. 보통 3개월 지나고 나면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통 완전히 3개월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저희 집에 아파트에다가 구석구석구석에 놔두면 아마 네 3개월 뒤에는 바퀴벌레가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노른자는 아마 냄새 때문에 특이한 냄새 때문에 애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노른자는 그리고 설탕은 애들이 좋아하나 봐요. 설탕을 네, 저처럼 좋아하나 봐요. 네 이렇게 설탕도 넣어주고 붕산 이제 얘가 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붕산만 놔두면 안 먹으니까 얘네들을 믹스,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냄새랑 그것들을 이제 맛있게 예, 사람을 치면 요리죠. 요리로 만드는 거예요. 요리로 만들어서 대충 혼합된 영상입니다. 지금은 네, 노른자가 많이 보이죠? 조금 더 섞을게요. 이거 원래 수저 딱딱한 걸로 하면 잘 되는데 이게 누르면서 혼합하면서 섞으면서 수저를 막 눌러주면서 막 으깨야 되는데 노른자를 이게 플라스틱에 힘을 못 받아서 잘 안 묶여져요. 이제 으깨면서 섞어주셔야 돼요. 으깨면서 이씨 믹서기 아이씨 안 쓰는 쇠수저를 가지고 올걸 그랬나봐요. 힘드네. 땀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근데 효과는 진짜 만점이에요. 이게 효과 만점이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집에 바퀴벌레는 절대로 안 보일 거예요. 아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세 달 정도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바했던 데가 약간 식당과 비슷한 데여서 바퀴벌레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곳에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 힘들어요. 이제 안 할래요. 거의 다 됐고요. 다 됐고요. 이제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색깔이 노른자, 그쵸? 계란 노른자 색깔로 변했어요. 다 믹스가 된 거고요. 다 섞인 거예요. 이 섞인 거를 네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어요. 얘들 만약에 귀뚜라미가 먹으면 귀뚜라미도 시간 지나서 죽는데 그 귀뚜라미를 생물한테 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귀뚜라미 만약에 이거를 뿌려놓고 귀뚜라미가 돌아다니는 거는 절대적으로 먹이 생물한테 주지 마시고요. 두 번째, 슈가글라이더 키우신 분들, 슈가글라이더 키우신 분들 집에서 많이 풀어놓죠? 방에 막 돌아다녀요, 걔네들. 막 돌아다니는데 구석구석에 놔둔다고 해도 네, 걔네들도 구석구석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 제품 만들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슈가글라이더 키우시는 분들이요, 꼭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두 번째, 강아지나 고양이들 강아지나 고양이도 키우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강아지, 고양이 발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라 그러면 넣지 마세요. 장롱 밑에나 그렇게 좀 낮아가지고 애들이 발을 못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반죽된 거를 이렇게 떠서 조금씩 놔두시면 돼요. 바퀴벌레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강아지, 고양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적으로 큰일 나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슈가글레더 키우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걔네들이 안 다니는 곳이나 아니면 절대로 걔네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곳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완전히 뭐 진짜로 못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얘네들 먹어서 문제되면 저는 책임 없습니다. 네, 얘네들이 강하기 때문에 생물들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하시고 집에서 그런 거 안 키우신다 하신 분들은 네 아니면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바퀴벌레 막 많죠? 그런 분들 구석구석에다가 다 이거 짱 박아놓으세요. 조금씩 떠서 많이 안 떠도 돼요. 조금씩만 떠서 틈새 바퀴벌레가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배치해 놓으시고 그 대신 안 보이는 곳에 놔두는 게 좋겠죠? 안 보이는 곳에다가 구석구석에 넣어놓으시면 네 확실하게 없어질 겁니다. 양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네. 네 조금씩만 퍼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양이면 네 가게 한 40평 50평 가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만큼 양 가지고요. 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진짜로 안녕.